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이 모여있다는 춘천시의 한 정비소를 찾았습니다. 차 안 곳곳에서 침수 피해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한눈에 봐도 자동차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잠긴 건가요? 한 이 정도 잠겼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 정도까지? 네, 이 차가 문이 닫혀있는 상태에서 네. 물 위에서 이렇게 떠다니는 차이기 때문에요. 네. 차 안은 어느 부분 하나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차의 내부를 들여다봤는데요. 냄새가 좀 그 덜 마른 수건을 닦은 느낌 그런 냄새가 많이 나고요. 지금 시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구석구석 아직도 물이 고여 있습니다. 시트 안에는 집중호우의 흔적이 여전히 마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흙물이 다 젖어 있기 때문에 냄새가 아주 심각하게 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동차에 있는 ECU라든가 배선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이 물이 차게 되면은 다 망가지거든요. 여기도 아직 물이 이렇게 침수차의 기준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물에 잠겨 수리를 한 이력이 있다면 침수차로 간주하는데요. 침수차, 과연 수리는 가능한 걸까요? 자동차를 전체 해체를 해서 제대로 매역에서 나오는 차량처럼 다시 분해해서 조립을 한다면 뭐 침수 차량이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 수리비가 과다하게 드는 관계로 그렇게 수리를 못하고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정도의 수리를 하다 보니까 운행하다가 시동이 꺼진 현상이 벌어지고 또 고장이 잦은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자동차에서 악취가 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취재가 한창이던 지난 월요일에도 침수 피해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불어난 강물이 삼켜버린 차를 열심히 건져내는 사람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차, 보상받을 방법은 있는 걸까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자기 차량 손해 담보에 정확하게 가입을 했다면 이제 홍수라든지 태풍, 또 산사태, 이와 같은 자연재해까지도 이제 보상이 가능합니다. 네, 먼저 이번 장마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보상 및 복구 대책이 신속히 마련이 돼서요. 수해를 입으신 분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재민 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들어보다 보니까요. 안타까운 마음이 더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생긴 피해가 천재인지 또 인재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해서 그 피해를 보상하는 것도 판가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얼마 전 서울 탄천에서도 물이 범람해서 주차해놓은 차들이 침수됐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자기 차량 손해담보에 가입돼 있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들을 요즘 많이 차에 부착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보상이 안 되나요? 맞아.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 같은 것을 이제 보상 받으려면 특약보험에 가입이 돼야 가능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차 문이나 썬루프 같은 거 실수로 깜빡 잊고 열어둬가지고 차량이 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혹시 보상이 될까요? 열어놓은 문이나 썬루프를 통해서 물이 들어와서 차량에 이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그게 침수로 보진 않거든요. 운전자 과실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보상이 안 됩니다.